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임대사업자 6년 단기 민간임대 부활이 확정됐는데요. 실제 시행이 될 때 어떤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6년짜리 임대사업자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임대사업자 6년 단기 민간임대 관련 내용입니다. 지난 2020년도에 폐지가 됐던 단기 민간임대가 다시 부활이 됐습니다. 관련 내용을 담고 있는 민특법 개정안이 지난 11월 14일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죠. 아직 시행이 되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개정 법안이 통과됐으니까 확정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등록할 수 있는 주택을 보니까 일단 아파트는 되지 않습니다. 비아파트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비아파트니까 다가구주택, 그리고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이 가능하고요. 아파트 되지 않고, 그리고 생활숙박시설도 등록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참고하실 건 이 아파트는 되지 않는데 그 중에서도 주택법 제2조 제20호에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주거로 사용하는 층수가 5계층 이상이어서 아파트로 보는 이런 것들은 등록이 됩니다. 사실 아파트로 되어 있지만 원칙적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이니까 등록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일반적인 아파트는 등록이 되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변경 신고도 가능합니다. 이미 등록이 되어 있는 단기 민간임대 사업자, 뭐 5년짜리든 4년짜리든 그 단기 민간임대 사업자가 아직 자동 말소가 되지 않고 그 단기 민간임대를 유지하고 있다면 그분들은 이번에 개정된 6년짜리 단기 민간임대로 변경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4년 또는 5년짜리 짧은 거를 6년짜리 좀 더 긴 걸로 바꿀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것을 우리가 변경 신고한다라고 하는데 바꿀 수는 있습니다. 물론 아파트는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이 6년 단기 민간임대는 비아파트만 가능한 거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짧은 거는 긴 걸로 바꿀 수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거, 이미 장기 일반 민간임대 8년 또는 10년, 특히 10년짜리 등록하신 분들이 좀 관심 있는 부분. 자, 그러면 짧은 거를 긴 걸로 바꿀 수 있다면 10년짜리 긴 것도 짧은 걸로 바꿀 수 있는 거냐, 10년짜리를 단기 민간임대 6년짜리로 바꿀 수 있는 거냐, 이건 불가능합니다. 이번 개정안을 보면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만약 가능했다면 민특법 개정안에 담겨 있었을 거예요. 내용에 빠지기 때문에 현행 개정안으로는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참고하시고, 시행 시기입니다. 개정안 부칙을 보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입니다. 근데 공포를 올해 12월쯤 한다고 합니다. 그럼 빨라도 내년 6월 이후가 되겠죠. 그래서 이 법이 시행되고 나서 6년짜리 단기 민간임대를 등록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되는 거고, 만약 그때까지 4년 또는 5년짜리 단기 민간임대가 자동 말소가 되지 않고 유지하고 있는 사업자분들은 이 시행 이후에 4년짜리 또는 5년짜리를 6년짜리로 변경할 때 그때부터 적용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걸 조금 물어보신 분들이 있었어요. 자동 말소 부분. 지금 현재 단기 민간임대는 5년짜리든 4년짜리든 그 기간이 끝나면 자동 말소가 되죠. 자, 이것 때문에 아니 그러면 이 단기 민간임대 6년짜리도 이 6년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면 자동 말소 되는 거냐? 예,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020년도에 폐지했을 때는 없애는 사업자니까 자동 말소가 되지만 다시 부활시켰잖아요. 그건 뭐냐면 이 단기 민간임대를 계속해서 활성화시키겠다라는 거니까 이건 6년 채웠다고 해서 자동 말소가 되는 건 아닙니다.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등록 요건 제한. 이건 뭐냐면 이 6년짜리 단기 민간 임대에 대해서 가장 최근인 88 대책에서 어떤 걸 언급했었냐면 이 등록하는 조건을 좀 뒀었어요. 제한을 뒀죠. 1주택자가 소형 주택 구입해 가지고 그 주택을 6년짜리 단기 민간 임대 등록했을 때 혜택을 주겠다. 어떤 혜택? 1세대 1주택 특례. 자, 그러면 이걸 그대로 언급한 대로 적용해 가지고 그러면 이 6년짜리 단기 민간 임대는 반드시 집 하나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추가로 주택을 구입해서 등록할 때만 인정되는 거고, 지금 현재 1주택자가 아닌 다주택자가 이미 집을 두개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소형 주택을 구입했을 때 이게 6년짜리 단기 민간 임대가 등록이 되지 않는 거냐? 이것도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이것은 지금 현재 민특법 개정안 이걸만으로는 알수 없습니다. 예. 물론 지금 이번 11월 14일 날 통과된 그 민특법 개정안에는 제한이 없어요. 뭐 1주택자만 추가로 소형 주택 구입할 때 등록할 수 있다. 이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법으로는 뭐 제한 없이 가능한데 문제는 어떤 세금 혜택 받을 때이 민특법은 오로지 임대사업자 등록과 말소 관련만 담고 있는 개정 법안이잖아요. 근데 각 세금 혜택에서 뭐 종부세법이든 뭐 조세특례제한법이든 지방세법이든 그리고 소득세법, 자 여기에서 어떤 세금 혜택을 받을 때 거기에서 제한을 둘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지금 법으로는 제한이 없어 보입니다만 나중에 세금 혜택에서 이러한 제한 요건을 둘지도 모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그 법령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지켜봐야겠죠. 그리고 세제 혜택 부분, 이게 가장 이제 관심이겠죠. 6년짜리가 부활했네. 그러면 어떤 세금 혜택을 받지? 이게 가장 궁금하실 텐데 어떤 세금 혜택을 받냐면 이건 역시 이 민특법 개정만으로는 아직 알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 민특법은 어떤 세금 혜택을 담고 있는 게 아니고 오로지 임대사업자가 등록할 수 있고 뭐 말소가 되고 변경하고 이것만 담고 있다 보니까 아직은 알수 없어요. 그래서 각 세금 혜택 관련 법과 법령 개정안을 지켜봐야 됩니다. 앞서 시행 시기가 공포를 올 12월쯤 공포한다고 했잖아요. 법 개정은 지금 11월 14일 날 했는데 한달 가까이 텀을 두는 건 뭐냐면 이 사이에 아마 이 민특법 개정안, 이 6년짜리 단기 민간 임대가 부활됐을 때 어떤 세금 혜택을 줄까? 그와 관련된 법과 법령을 개정할 거예요. 그거 시간을 좀둘 겁니다. 그래서 한달 정도 있다가 공포할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 세금 혜택 뭐 부분에서 법과 법령을 보면 일단 양도세 같은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 이걸 바꾸겠죠. 그리고 종부세 같은 경우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이걸 바꿀 거고, 지방세, 뭐 취득세 감면, 재산세 감면, 이런 것들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이걸 바꿀 거고, 그리고 이제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감면, 자, 이런 것들은 조세특례제한법, 이걸 바꿀 거예요. 그래서 이 법과 법령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걸 봐야 실제로 어떤 세금 혜택을 받을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이렇게 6년짜리 단기 민간 임대사업자가 부활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과연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자, 어떤 사람들이 등록을 할까? 이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등록은 어쨌든 신중히 선택하셔야 돼요. 지금 현재 법이 그대로 간다는 가정하에 세금 혜택이 많이 줄었잖아요. 그래서 축소된 세금 혜택 때문에 아마 6년짜리 단기 민간 임대가 부활됐지만 당분간은 임대사업자 등록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세부 세제 혜택이 결정되면 등록 여부는 다시 따져봐야 됩니다. 어떤 세금 혜택을 줄지 모르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그 세금 혜택에 따라서 또각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요. 근데 이제 누가 등록할지 한번 예상을 해본다면, 자, 첫 번째, 기존에 등록한 임대사업자를 잘못 관리한 경우. 이제 이 임대사업자 관련 법이
너무나 복잡하다 보니까 제가 상담하는 사례 중에서도 가끔 있습니다만 뭐 임대사업자를 스스로 말소를 잘못하셔가지고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못 받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이 다시 이걸 6년짜리 등록해가지고 받으려고 하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필요하겠죠. 대표적인 세금 혜택은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인데 이것만으로도 사실 굉장히 큰 혜택이니까 이걸 보고 다시 등록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고 그 다음은 재개발, 재건축 같은 개발 지역에 주택을 구입했거나 아니면 가지고 있는 분들이 등록할 것 같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에는 다 들어 있습니다. 뭐 소규모 재개발, 소규모 재건축, 뭐 가로주택, 자율정비 다 들어 있습니다. 리모델링 다. 이렇게 개발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거나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 6년짜리 단기 민간임대를 활용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제가 다섯 가지로 들었는데요. 자, 첫 번째는 6년짜리 단기 민간임대 비아파트만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120 대책에서 이 비아파트 기축 소형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한 다음에 거기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취득세에서 혜택을 받죠. 일단 준거 판정할 때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수만큼만 세율 부과하는 거고 이러한 집을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이 취득세 판정할 때 주택에서 빠지고 이런 혜택이 있죠. 물론 기한은 정해져 있습니다만 25년 12월 31일까지인데 이거 27년까지 늘리겠죠. 예, 그래서 이런 기축 소형주택은 취득세에서 혜택이 있으니까 임대사업자 등록 여기에는 6년짜리 10년짜리 다 들어가는 거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살 때나 가지고 있을 때 부담 없다는 거 이것 때문에 등록할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6년 4년 같은 모르겠는데 6년 이거 길잖아 이거 부담이야 갖고 있는 거 라고 할수 있지만 어차피 지금 법이 그대로 간다면 어떤 거냐면 아파트는 지금 임대사업자 등록이 안 되죠 이게 그대로 간다면 6년짜리지만 혹시 그 6년을 임대하는 중간에 이런 개발 사업이 속도가 붙어가지고 중간에 철거하면 그냥 그때는 의무 임대 기간은 충족한 걸로 봐요. 그러니까 더 이상 더 이게 임대해야 되는 부담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큰 부담 없고. 자, 세 번째는 이제 이것도 많이 걱정하시죠. 임대사업자는 어쨌든 임대료를 5% 이내에서 올리다 보니까 전세든 월세든 마음대로 올리지 못하는 거 이게 가장 큰 부담이에요. 자, 그런데 재개발, 재건축 이런 개발을 앞두고 있다는 건 어차피 그 주택은 노후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오래된 집은 임대료 마음대로 못 올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발을 보고 주택을 구입했다는 것, 가지고 있다는 건 어차피 장기전이에요. 이거를 그냥 사가지고 몇년 있다 팔아야지 이거 아니잖아요.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가 아파트 받아야지 라는 거니까 어차피 긴 호흡으로 장기간으로 가지고 있을 계획으로 구입한 거거든요.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 6년이 큰 부담이 아니라는 거죠. 어차피 오래 가지고 있을 거니까. 예. 그래서 이 6년이란 부담 덜한 거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이건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이 좀 생각할 만한 부분인데 어떤 거냐면 폐지가 됐던 이 단기 민간임대가 다시 부활이 됐네? 자,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임차인을 위해서 낮은 임대료로 오랫동안 살수 있는 이런 주택 공급이 필요하구나. 임대주택이 국가에서 못하니까 민간에서 해줘야겠구나. 그래서 부활시킨 거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은 아파트가 임대사업자 등록이 안 되지만 나중에 아파트가 다시 임대사업자 등록이 될 때를 대비해가지고 지금 등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왜냐면 이게 이제 어떤 세금 혜택을 받을 때 금액 기준이 있죠. 뭐 공시가격 6억이야, 수도권 6억이야, 비수도권 3억이야. 그때 그 기준이 임대 개실 당시 기준 시가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등록했다가 나중에 아파트가 등록이 될때 이때 하고 그냥 어차피 등록 안 했다가 아파트가 등록이 되면 그때 할 거야 라고 했을 때이 기준 날짜가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등록해 놓으면 지금 시점에 임대 개실 당시 기준 시가면 6억이야 또는 3억이야가 될수 있는데
나중에 아파트로 바뀌고 난 다음에 그때 하려고 하면 이때 만약 공시가 높아져 버리면 등록해도 의미가 없는 거죠. 혜택 못 받으니까. 그래서 미리 등록해 놓는 그런 분도 있지 않을까. 물론 이거는 임대사업자 폐지가 되기 전에 아파트가 폐지가 되기 전에 그때 논리예요. 근데 이거는 만약 아파트가 다시 부활이 된다면 뭐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 논리가 그대로 갈 확률이 높아요. 예. 그래서 미리 좀 대비해가지고 등록하실 분들이 있고 그렇게 등록이 된다면 일단 6년짜리로 가다가 아파트가 등록이 되네? 그러면 그때 예, 10년짜리로 바꿔버리는 거죠. 짧은 건 긴 곳으로 바꿀 수 있죠. 긴 건 짧은 걸로 안 되지만 그러면 일단 6년 지켜보다가 아파트가 등록이 돼? 그럼 재빨리 10년짜리로 갈아타는 거죠. 왜? 10년짜리가 훨씬 혜택이 많을 거니까. 예, 그런 방법도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걸 이후로 등록하실 분들이 아주 적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임대사업자는 마지막 이유인데 이 보증보험이 문제잖아요. 예, 보증보험을 가입해야 되는 더구나 주택 산정 가격 기준이 공시가 116% 좀 낮춰져 버리면 보증보험 가입이 굉장히 부담인데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면 집이 노후가 됐고 그렇다는 얘기는 어쨌든 임대료가 낮아요. 즉 임대료가 낮으니까 보증보험 가입 부담도 훨씬 적은 거죠. 예. 그래서 이러한 다섯 가지 이유로 아마 재개발 재건축 같은 개발 지역에 주택을 구입하거나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 6년짜리 단기 민간 임대를 활용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이제 10년짜리 장기 일반 민간 임대하고 6년짜리 단기 민간 임대 세금 혜택을 어떻게 잘 구분할 거냐. 당연히 길게 한 사람은 혜택을 더 줘야 되는 거고 짧게 한 사람은 덜 받아야 마땅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구분을 어떻게 할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임대사업자 6년 단기 민간임대가 시행이 되면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알아봤는데요. 오늘 내용 다시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의 재테크에 실수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